아니, 아, 와담시티를 찍은 너의 후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아, 자꾸 난 분장 안 했는데 자꾸 분장 하려고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아니, 뭐, 오늘 와담시티들 안 보신 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보고 오시는 걸좀 추천을 아니, 그걸 드리고. 아직 안 봤어, 얘들아? 아니, 진짜 고생했어요. 일단은 무려 12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리뷰 아닌 리뷰 방송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비하인드 영상들과 이런 것들 좀 나눌 건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처음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이 영상을 찍었냐? 금이가 나온 방송 요번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혹시 그거 틀어줄 수 있니? 그래. 오이시큐. 아, 씨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씨발, 리뷰 영상으로 왔는데, 이거 말하고 지랄이야, 정신아. 아니, 2부, 2분지, 1분지 헷갈리잖아. 아니, 오이시큐가래. 전환 자 여기 와담시티 딱 여기야. 이걸 내가 보고 와담시티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야, 그러면은 얘가 아 그치, 그 영감을 줬지 지금. 그리고 뭐 양갱이 누나가 안 나와요, 누가 안 나와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그치. 그거는 천안에 있는 맞아. 스트리머들 에이블 소속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랑 놀고 싶으면 천안을 와라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찍었냐라고 물어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에이블은 할수 있으니까. 뭐 이유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논다는데 그냥 할수 있는데 그냥 할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찍을 수 있으니까 아 기획 맡길 거 있으면 맡기라 이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처음에 아 민수야 카페에서 아 그치 그치 먹다가 야 근데 민수야 어쨌든 네 영상이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연출자로서 어쨌든 이미지 잡혀가고 있는데 영상 뭐 만들어 보자 해서 내가 우리 애들을 조금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개소리 하지 마. 반대를 했어. 이때 뭘 했냐면은 대표로서의 압력을 넣었어. 해? 하고 갔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안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돌돌이 생각을 했다? 그리고 와담시티를 내가 본 거야. 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얘네가 틀면 오글거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은별이를 펭귄맨을 시키려고 그랬어. 그리고 원호를 배인을 시키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할리퀸을 심승호 선수님 시키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존나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결국에 승호님 싫다 하잖아. 할리퀸이 나가 맞아 맞아 떨어졌잖아요. 근데 원호가 내가 하고 싶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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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호가 할리퀸 지가 하고 싶대. 왼팔이 경고? 풍겨가고 묻는데 아니 왼팔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명 진지하게 포지션에 잡혔어. 멋은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감초 역할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가 모티브를 삼은 게 정형돈 역의 정형돈. 김앤팔은 분장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렇지. 이거 부장도 했긴 했고. 아 잠깐만.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보면서 하자. 오케이. 사실 이게 타이틀이야. 왜냐면 아까 전에 그거 보면 이동진 씨에는 영웅이 필요해 이렇게 투수가 쐈어. 그래가지고 아니 저것도 필요 없어 이러고 내가 지금 저거 집어넣은 거야. 본 제목이 이거야 아 사실은. 그지 그지. 아 맞아. 여기 보면은 나는 이제 가르마를 타기로 했었고 이제 은별이가 아 근데 쪽말이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잘 어울렸어. 아왜 하기 싫은 거야 씨. 아나안 어울려 아 이쁘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 뭐해. 이쁘게 나왔어. 아 이거 이쁘잖아. 야 내가 이거를 저 미소를 야 미소를 내가 어떻게 주문했는지 알아? 얘네가 연기자가 아니잖아. 내가 주문을 어떻게 했냐면 야 은별아 니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그 짓는 똑같은 미소로 했어.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웃었냐면 응. 카메라 보면 맞아 맞아 그 내가 야 컷! 여기서 이제 비하인드 좀 보여주면서 하자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코 불지? 코 불지? 요 장면이 이 컷이 된 거지. 요 컷이 저쪽 컷을 내가 씨발 몇십 번을 씨발 근데 못 썼다. 못 썼다. 부려서 못쓴게 아니야 컷이 너무 많아서. 이때 이제 웃대 딱 당기잖아.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어. 계속 설명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아 촬영 감독님이 설명해 주실 거라고 나는 봤어 짧아가지고. 여기가 아 이거 맞아 이거 설명 봐봐. 이때 막 진짜 관객 사람들이 와 연기 잘한다 연기 칭찬을 오질라게 해주는데 아 여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좀 받았는데 우리가 그치 은별이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마침 이때 조원호가 분장이 끝나 투페이스 분장이 끝나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냐 원호야 네가 멋있다고 생각한 제스처를 취해달라.
거기서 무서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찐텐을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 이걸 개찐텐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아쉬워한 게 하나 있어. 뭐야? 공포를 막 이 것만 찍고 내가 활영 끝나고 애들이 이걸 카톡방에 이런 걸 올려줬었거든? 은별이가 그 할리퀸이랑 저 공풀 색깔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갖고 아 할리퀸을 못 딴 게 너무 아쉽다. 아 왜냐면 진짜 잘 나온 게 많았어 이때. 이때 조명도 있고 색깔도 다 잘 맞아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은별이가 은근히 더 잘 어울린다 색깔적으로는. 할리퀸이 색깔이 애초에 다 맞았어. 막 이게 안 어울리잖아. 예뻐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들아 원호가 저 분장을 하고 났을 때 맞아. 표정이 한정이 생겨가지고 웃을 수가 없어. 맞아. 웃겨도 웃겨도 웃겨 씨발. 아 근데 솔직히 원호 좀 답이 없었어.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이제 이게 자식들 보는 아빠 컨셉으로 찍은 사진이야. 아니 이거 찍을 때 원호한테 포즈 좀 잡아버리고 갑자기 토크를 저한테 진짜 왜? 그냥 웃는 거잖아. 봐 잘하잖아. 이거 보고 씨발 누가 박명수 웃는 거 같아. 씨발 진짜 이제 아 왼팔이가 진짜 너무 쩔어져가지고 왼팔이 촬영할 때 사람들 다 놀려가지고 야 왼팔이 구경하자 집에서 아쉬우니까 왼팔이 전화 좀 해보고 가자. 아 오케이 자. 왼팔아 지금 방송 중인데 혹시 화면 틀어도 괜찮니? 네. 어디야? 아 왼팔아 촬영이 끝났는데 네? 3주가 다 됐는데 왜 분장 안 지우고 있어? 무슨 두 말이에요 그게? 아니 네 댓글이 거의 70%인가 알아? 아 진짜로 별로 안 좋아요 기분. 아니,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가 너무 열심히 연출해서 그런지 네 분장이 제일 무섭고 끔찍하다는 얘기들이 많아. 무슨 뜻이에요? 저 살 빠져서 이제 좀 잘생겼어요. 아니 와담시티를 찍은 너의 후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아 그렇게 막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자꾸 난 분장 안 했는데 자꾸 분장하셨거든요. 직원분들 그 2층 카메라맨 팀들 제 얼굴 보면서 신기해하시던데. 아니야 멋있어서 멋있어서. 맞아. 제가 멋있다고요? 치사하게 얼굴 치사, 존나 치사하다. 존나 치사하다. 조명 좀 밝은 데로 가자 오빠. 아니 아 조명이 쓰니까 더 괜찮네. 웃지마 웃지마 찍을 수 없어. 죄도 없다니 아 그래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네. 잘생긴 각도로 마지막 인사를 해줘. 얼짱 각도로 할게요. 어 저 이쪽에 잘생겨서 오오오오 양아치요? 저 진짜 고마워 왼팔아. 뭐가 고마운데요? 그냥 너의 얼굴이 알겠어요 형 끊을게요. 나 잘생겼는데? 자 이제 사실 이 장면이 페라리 부분은 솔직히 나도 제일 마음에 들어. 아 그치 이게 와 이 내 차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 나는 그걸 느꼈어. 영화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대배우 유명한 배우들은 앵글을 대면 그게 영화야 그냥. 아~ 뭐 어떻게 찍어도 그냥 진짜 페라리는 그냥 진짜로 장난치고 갖다 대잖아 앵글? 와 씨. 그냥 광고야 차 광고야. 이게 촬영 감독님이 완이 찐팬이야.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조명 스텝이나 촬영 조수들은 그분들은 트위치 방송을 잘 몰라. 근데 딱 지하 1층에서 빵빵 소리 들려. 막 조커 분장하고 페라리 뚜껑 열고 쫙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돌아 있다. 사람들 막 이래. 그래갖고 협찬 받은 거예요 차 이러니까 내가 아니 제 차예요 내가 했단 말. 그 사람들이 진짜 얘를 보는 눈이 달라져. 거기에 스텝 한 분의 얘기 되죠. 한 분이 그래서 페라리는 그 인승 이런 것 때문에 뭐 불편해서 못 타 이런 얘기 했지.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 그래서 얘 G80 샀어요. 그냥 G80 좋지 이러셨어. 하나 더 웃긴 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왼팔이가 보고 있다가 아 그러면 나도 람보르기니 갖고 올걸 내 걸로 찍을 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방에서 찍은 거야. 일단 저 솔직히 말해서 앉아있는 자세부터 X같아 짠데. 내가 원한 자세는 저 자세가 아니야. 이거 하는 동안 이제 나는 옆에 있었거든.
뭐 하고 있니? 감독만 까먹고 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사실 나는 이 영상에서 막 제일 멋있고 제일 개쩌는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여기서 야 여기서 와와 야.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오죠. 혹시 잠깐만 뭐 좋아. 아나 이거 해명할 게 있어. 아나 해명할 게 있어. 얘들아 짧은 거 알아. 짧은 거 아는데 다음 영상 보고 얘기하자. 야 원래 가평 그거 좀 틀어봐.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원호 거를 원호 동전 밟는 컷 있거든? 그래서 딱 밟고 내가 원호 쪽에서 바꾸려고 그랬어. 이 컷으로 바뀌어. 멋있네. 어, 내 생각에도 멋있었어. 어, 근데 봐봐. 어. 봐봐. 바뀌어야 되는데? 뭐해 원호야 뭐해 보여줘 너의 힘을.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바로. 진짜 얘가 보통 이런 촬영할 때마다 원호 엄청 챙겨주고 싶어해. 어? 근데 애가 저렇게 연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야. 그래서 야 원호야 여기 보지 마. 그냥 눈 감아.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여기서 이렇게 보지 말아가지고.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총을 들고 있었잖아요. 어. 원호가. 그러니까 원호한테 내가 부탁을 했지. 야 총으로 할 수 있는 멋있는 포즈를 좀 다 해줘. 야!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줬어! 아 나는 최선을 다해줬다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 씨발 컷을! 자 이제 다 모인 장면이거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아 혹시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원래 원호가 승호님 자리였잖아. 아 그치! 어 그치 그치 어 이거는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 모자 인사는 내 아이디어였어. 내가 그 현장에서 애드립을 한 거였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담시티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었다 이거 말입니다. 아 잘 봤어.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어찌됐건 이 영상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내 팬? 감독의 지인? 로케이션도 교토리 통해서 공짜로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많이 얻은 거야. 황미미짱 채널이요. 광디움미미짱. 이 친구에게 영상을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트위치에 광디움미미짱을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디움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네요 好きで好きで好きで